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평소에 제가 바쁜 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유튜브나 뭐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에서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디깅을 하곤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꽂히는 곡이 있으면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막 추가를 해놓거든요.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알게 된 지 한 2-3년 전에 알게 됐어요. 근데 그때는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 잘 몰랐죠. 스톰지하고 한국에 굉장히 그때 떠오르는 랩스타였던 창모랑 협업을 한다는 기사가 막 날 때였어요. 그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톰지의 곡에 창모가 피처링을 하게 된 격이 됐고, 근데 창모만 피처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버나보이라는 가수였습니다. 그때는 잘 몰랐어요.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가수인지를 몰랐죠. 근데 최근에 내놓은 곡들을 제가 좀 우연하게 듣게 되면서 야, 진짜 꽂히는 곡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제가 주목해보고 있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좀 독특한 음악적인 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. 나이지리안 가수였고, 특히 예전에부터 제가 느꼈던 그의 음악은 뭐 팝, 아프로비치, 약간 댄스홀, 레게, 약간 이런 쪽 계열의 음악이었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의 작업물들을 들어보면 힙합을 베이스로 한 음악들이 꽤나 많습니다. 한 달 전인가요? 제가 그 브랜디의 Top of the World를 샘플링한 그 Sitting on Top of the World라는 그 곡 있잖아요. 21 Savage랑 피처링한 거. 와, 그거 듣고 미쳤다, 미친 재능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며칠 전에 빅 세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제가 오늘 바로 얘기할 이 뮤직비디오인데 저는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. 이 가수를 진짜 래퍼인지 뭐 가수인지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요. 그러니까 약간 퓨처의 다른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? R&B 바이브도 있고 레게 같은 바이브도 있고, 근데 또 플로우는 랩 플로우처럼 뼈대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, 굉장히 저는 버나보이의 벌스를 듣고 너무 신나고 너무 흥에 겨웠어요.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. 아, 특히 저는 이 빅세븐이라는 곡 있잖아요. 이거 아마 뉴욕에서 촬영된 것 같은데 그냥 이 곡의 그 바이브 자체가 그냥 다 좋아요. 생각보다 버나보이는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. 부드러운데도 굉장히 이 곡에서는 생각보다 또 하드한 플로우를 들려주고,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또 긍정적입니다. 굉장히 좀 밝은 에너지를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버나보이를 아마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빅세븐이라는 뮤직비디오거든요. 이게 4일 전에 공개됐는데 조회수가 벌써 장난이 아닙니다. 400만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.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Ah, 저 우텐클랜 프린팅된 티셔츠 입고 온 것도 마음에 들어요. 그러니까 올스쿨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리스펙한다는 느낌으로 또 입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른 래퍼들 뭐 R&B 가수들한테서 느껴지는 바이브랑은 달리 뿌리 자체가 약간 아프리칸 계열? 레게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막 느껴지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.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뭔가 독특한 바이브로 노래하는 가수들, 뭐 예를 들면 로드 웨이브라든가 이런 가수들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, 되게 좀 R&B스럽기도 하면서도 되게 락적인 느낌으로 막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바이브가 다른 가수들이랑은 달라서 좋은 것 같아. 야, 저는 솔직히 패션 스타일 같은 것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, 이분.
와. 이분 있잖아요.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좀 검색을 해봤죠. 이분도 유명한 래퍼시자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인도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뉴욕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뭔가 농구장 그리고 이런 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. 뉴욕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좋아. 오. 진짜 저 솔직히 뭐 퓨처 같은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. 뭐 래퍼인지 가수인 R&B 가수인지 뭔가 구분이 안 가는 그것도 되게 좋은데 너무 그런 거에 나는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버나보이의 플로우를 듣고는 너무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지.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보니까 요즘 진짜 많이 떡상한 가수더라고요. 저렇게 올스쿨 아웃핏으로 입고 딱 포즈 취하는 것도 재밌다. 뭔가 우리가 아는 뭐 힙합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갱신 이런 게 많지만 그래도 버나보이 같이 어? 버스타 라임즈네요? 오!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가져다 주는 이런 곡들을 간만에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3 on top of the world랑 이 빅세븐이랑 어떤 리액션 비디오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나온 비디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택했는데 3 on top of the world도 진짜 예술이에요. 어떻게 좀 레게 베이스로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인데도 R&B적인 무드와 래퍼의 어떤 바이브들이 동시에 다 느껴지는지.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너무 다양해. 이 래퍼가 가진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그냥 귀를 듣고 있는데도 즐거웠고 뮤직비디오 자체도 진짜 멋있는 느낌들이 많이 났었어요. 버나보이를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 곡들을 들었지만 계속 아마 그의 과거의 곡들을 좀 디깅하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